안녕하세요. 어차밍입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돌아온 컵라면 4종 신제품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븐일레븐에서 출시된 수민의 묵은지 김치찌개 라면, 오모리 김치찌개 라면 같은 그런 맛이 나지 않을까요? 또 김수미 선생님의 손맛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뽀끼뽀끼 크림 라볶이 맛있을 것 같아. 삼양에서 나왔고 비빔 볶음 그런 계열. 전자레인지 조리가 가능하네요. 그리고 서울 시스터즈 김치우동. 얘는 또뭐 라면이라고 하기 애매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제가 한번 궁금해가지고 사봤습니다. 왜냐면 제가 서울 시스터즈 김치 시즈닝을 아주 잘 먹고 있었기 때문에 맛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사봤고요.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주 궁금했던 킹뚜껑 GS에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킹정! 매운맛 킹정! 굉장히 맵다고 하는데 맛이 어떨지 요렇게 순서대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두 가지가 들어있고요. 면 위에 분말 스프와 수민의 묵은지 블럭을 넣고 물 붓고 덮고 4분 후잘 저어서 먹으면 됩니다. 먼저 스프, 그냥 뭐 스프. 오, 묵은지 블럭이 파랑 이런 라면에 원래 들어가는 그런 것까지 포함이 된 동결 건조 블럭인 것 같아요. 진짜 김치 냄새 나. 괜히 이런 거 묵은지 블럭 위로 물 뿌리고 싶은 거 나만 그런 거 아니죠? 4분이 지났습니다. 한번. 아주 느낌이 좋습니다. 지금 딱 좋아. 일단 국물 한 입. 아, 맛있다. 근데 이게 동결 건조됐던 그 배추라서 스폰지처럼 샥하고 사카삭하는 그 느낌이 있거든요. 기포가 안에 좀차 있는 느낌? 한번 오리지널로 한입 먹어보고. 면은 평범한 유탕면입니다. 맛있는 컵라면이야. 묵은지가 실하게 들어간 점이 매력 있는? 딱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맛. 그래서 그 친구를 계란에 찍어 먹으면 어떨까요? 계란 찍으니까 너무 맛있어. 아, 너무 맛있어. 눈이 계란이 된다. 김치 외에는 파 건더기 정도가 보이네요. 훈후추랑 좀잘 어울릴 것 같은. 살짝 뿌려서. 오. 아, 얼큰해진다, 좋다. 뜨끈하다, 좋다. 잘 어울린다. 순후추가 되게 잘 어울리네요. 그 다음 라면은 뽀끼뽀끼 크림 라볶이. 얘는 전자레인지 조리를 할수 있는 옵션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땐또 전자레인지에 해 먹어주는 게더 맛있습니다. 뚜껑을 완전히 열고 물을 양쪽에 라인 있는 데까지 자작하게 부어서 전자레인지에 조리를 하고 물을 버리지 않고 그 물에다가 바로 소스들을 넣어가지고 비비는 거라고 합니다. 전자레인지에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첨 분말 소스와 후첨 액상 소스를 비벼줘.
끓인 물이 이 어떻게 보면 면수인 거잖아요. 이 면수가 남아있는 편이 더 맛있게 완성이 되지 않을까? 역시 전자레인지에 조리했더니 약간 쫄탱한 식감으로 잘 익은 것 같고요. 전 이런 좀 라면 볶기 계열, 스파게티 볶기 계열 되게 좋아해가지고 케첩 볶음면? 네, 아주 후한 점수를 줬잖아요. 얘도 왠지 내가 되게 맛있어 하지 않을까? 우선 오리지널로 한 입. 감자 전분이 들어가서 면이 조금 더 쫄깃하네. 약간 반투명해지는 그런 재질의 면이고요. 소스가 좀 떡꼬치 소스에 볶아먹는 느낌이 나요. 제 입맛은 조금 단데 이런 계열 라면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도의 담 같긴 합니다. 조금 덜 달았다면 더 맛있지 않았을까? 버터와의 맛조합 한번 테스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미함이 확 올라온다. 나는 조금 더 뭔가 떡볶이 같은 계열일 줄 알았는데 떡꼬치 계열이야. 무슨 차이인지 알죠? 그리고 크림 분말을 넣긴 했는데 이것만으로는 크림 느낌은 많이 없어요. 이거 먹을 거면 꼭 버터를 넣어드세요. 근데 난 두 번은 안 먹을 것 같아. 내 입맛에 너무 달아. 너무 달아요. 그렇다고 말하기엔 또 너무 또 다 먹었네요. 그렇죠. 제 입맛에 너무 답니다. 이 부스러기를 굳이 긁고 싶지 않은 정도의 단맛! 자, 다음 라면은 서울시스터즈 김치우동. 아주 기대가 큽니다. 냄새 맡으면 약간 시큼한 냄새가 나는 면들은 오래 보관할 수 있도록 주정 처리된 면들이거든요. 냄새는 조리하는 과정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면을 먼저 뜯어서 넣고 플레이트, 대체로 우동 위에 올라가는 유부랑 파랑 뭐 김가루 뭐 그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오, 여기도 김치블럭이 들어있네. 오. 확실히 아까 묵은지블럭보다는 그냥 김치 같은 냄새입니다. 묵은지 진짜 묵은지 냄새가 나서 신기했거든요. 오! 근데 이 냄새가 진짜 나네. 뚜껑을 연 채로 2분 30초 조리하면 됩니다. 다녀보겠습니다. 와우! 약간 투다리 김치우동 같은 느낌이 날까요? 투다리 가고 싶다. 국물부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한 방울도 못 먹었어. 너무 뜨거울 것 같아. 김만 마셔도 뜨거웠어. 원래 기본적 우동에서 나는 가다랭이포 같은 그 향에다가 플러스 김치가 더해진 그런 딱 스탠다드한 김치 우동의 맛입니다. 면을 한번 먹어볼게요. 면이 맛있다면 합격. 딱! 편의점 우동 그 면입니다. 괜찮아요. 전체적으로 우리 아이들 간식 우리 안에 술안주로 딱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또 버터 우동 레시피 올린 거 기억하시죠? 김치 우동에도 버터를 넣어 먹으면 맛있을까? 비벼 먹어보면 알겠지. 김치 시즈닝을 조금 더해서 자극을 추구해볼까? 이건 맛있다. 와! 금세 크리미해졌죠? 자,
맛있습니다. 맛있다. 마지막으로 킹정하게 맵다는 킹 뚜껑 먹어야 되는데 너무 걱정돼서 우유를 떠왔고요. 플레이크는 나름 고기 건더기 같은 것이 좀 보이고요. 버섯, 양배추, 파, 고춧가루가 보입니다. 많이 매울까? 사람들이 은근히 맵다고 깜짝 놀랐다고 그러더라고. 고춧가루 냄새다. 5, 4, 3, 2, 1, 땡! 오, 라면 완성! 국물 한번 먹어볼까? 무서우니까. 경건하게. 엄청 그렇게는 모르겠어. 솔직히 지금은. 뒤에서 좀 묵직하게 올라오는 그 매움이 있네. 근데 이렇게 매운 친구들은 호로록 잘못하면 진짜 저승 문지기랑 하이파이브 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아는 그런 왕뚜껑 컵라면 같은 맛인데 크게 매운지 모르겠어. 내가 무슨 후레이크 하나를 빠뜨렸나 싶을 정도로. 옛날에 원래 매운 거 진짜 못 먹었었거든요. 빨간 음식은 다 그냥 패스하고 먹으면 물에다 막 다 헹궈 먹으려고 그랬는데 다 컸지 뭐. 어른 됐지. 서서히 오네. 되게 서서히 오네. 방금 코끝이 확 메어서 뭐지? 난 무서워. 자, 이럴 때는 저는 계란에 찍어 먹는 걸 선호합니다. 안 맵다고 한 다음에 바로 계란을 풀어 제껴. 아, 맛있겠다. 입이 서서히 메워지고 있어. 매워서 스트레스 받는데 매워서 스트레스 풀려. 마지막 한 입. 잘 먹었습니다. 순위를 정하려고 했었는데 1등은 묵은지 김치찌개라면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생각날 것 같은 그런 자극이었고요. 요 또 킹 뚜껑이 킹정 못 주겠는데? 약간 이랬는데 먹다 보니까 진짜 뜨끈하게 올라오는 그 매움이 이 혀 끝에 계속 치더라고 나를. 얘랑 얘는 솔직히 뭐 모르겠어요. 하지만 나는 꼴등이 누군지는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 꼴찌는 바로 뽀끼뽀끼 라뽀끼. 나름 기대가 컸는데 기대를 전혀 충족시켜주지 못했고. 뭐 뽀끼류가 원래 달긴 한데 얘는 좀 유난히 달게 느껴졌는데 이유가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신제품들 한번 또 재미지게 먹어봤는데 그럼 재미있게 보셨길 바라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